네, 오늘 마지막 시간 용익물권, 담보물권 다시 또 점유권, 물권법 또 2편 보면 민법 전에 물권이 몇 개? 8개 있습니다. 자, 점유권 있고 2번부터 8번까지 묶어서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 그죠? 다음에 나머지 건 몽땅 묶어서 제한물권. 이거 가지고 많이 놀아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그래서 할 때 요거 얘기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했는데 등기 안 하고 경작하고 있으면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 있습니다. 이제 그래야지 그 다음에 본권 대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없다를 결정해야지 그 다음 또 뭐 분쟁이 생기면 그 소유권이 있다 없다 가지고 그 다음 문제를 또 해결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다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물권은 다시 이제 뭐하고 뭐 3, 4, 5 묶어서 뭐다? 용익물권, 그죠? 나머지 6, 7, 8 묶어서 뭐예요? 담보물권.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한테 이 본권 대표 소유권 안에 소유권은 권리야. 뭐라? 이게 다 권리죠. 2편 물권 권리가 있는데 소유권 안에 내용들이 있어. 그 내용들을 권능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시험 문제 안 나와. 권능, 권리는 안 나오고 소유권 안에 내용은 뭐 있어요? 여기?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처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물권 법정지에 따르게 되면 소유권 내용은 뭐 할 수 있고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소유권이라면 당연히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내용에. 소유권 내용이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나 사용권 포기, 수익권 포기, 근데 처분권은 안 포기. 이런 소유권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토지가 있는데 사용하고 뭐는 포기하고 수익은 포기하고 뭐만 있는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응?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병한테 을한테 팔았어. 근데 을이 샀는데 뭐는 없고 처분권 밖에 없대. 그러면 황당하잖아. 예? 네. 포기하려면 뭐야 전부 다? 다 포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이 무슨 주의?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야. 종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민법 전 물권 종류는 몇 개? 여덟 개로 한정하죠.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내용까지도 강제한다. 뭐까지도? 그러니까 소유권 안에 내용이 뭐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뭐요?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어야 되지. 샀는데 황당하게 뭐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건 새로운 종류의 형태의 뭐야? 소유권 형태로서 물권 체계를 뭐 하는 거야? 교란시키는 거야. 혼란을 유도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내용 강제. 자, 물권 법정지 잠시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페이지 84페이지. 자, 84페이지 가시면 F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에 들어가면 1, 2, 3번 있죠? 3번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안에 종류 강제도 있지만 거기 무슨 강제도 있다는 거? 3번에 내용 강제 있습니다. 다른 내용을 뭐 하지 못한다?
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지. 사용 수익권만 포기하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인정해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어디서도 판례의 태도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내용도 강제한단 말이야. 자, 저당권 356조 저당권 내용 보면 민법전의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어. 어디요? 민법전에는 타인 부동산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저들끼리 타인 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내용을 정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셨어요? 뭐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강제한다? 내용도 강제해요. 됐어요? 그렇게 종류 강제 플러스 뭐야? 내용까지 강제해요. 자, 들어두시고 아 그렇다 그렇다고 듣고 까먹으세요. 좀 이해된 것들은 어딘가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권능이 사용 수익 처분이면 용익물권은 소유권의 사용 수익에서 글자 글자 봐봐. 사용하고 뭐 있어? 요 용자하고 있잖아 여기. 요 두 가지 있잖아. 요거 두 개 준 게 뭐고? 용익물권이다 그 얘기고.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뭐 있어? 남아 있는 게. 그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럼 처분권을 준 게 뭘 것이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예? 뭐가 설정돼 있으면 돈 빌리고 부동산 담보권 설정돼 있으면 이 저당권에 뭐가 있는 거야? 채권이 있어요. 그럼 채무를 뭐 하면 변제하면 문제 없지. 근데 채무자가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저당권이 실행한단 말이야. 예? 민사 집행법 저당권 담보권 실행 경매. 그럼 경매한다는 거지. 경매. 경매가 뭐 하는 거야? 파는 거예요. 판다는 건 뭘 주는 거예요? 처분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다 완납하면 자신의 채권을 여기 들어가서 뭐 한다? 입장해서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게 무슨 물건이고 용익이고 교환가치를 주는 게 뭐예요? 처분한다는 것은 교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권은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용 수익 이걸 전부 다 지배할 수 있지. 그래서 소유권은 뭐다? 전면적 지배고 제한물권은 이 중에서 한쪽만 일면적 지배하는 거예요. 용익은 소유권에서 뭐야? 사용 수익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고 담보는 뭐야? 처분 교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에서 이제 거기 첫 번째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지상권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권? 자, 그럼 지상권은 여기서부터 연습해 봐요. 본권인 제한물권 중 용익물권 중 지상권. 그럼 시작되는 단어가 279조 지상권 내용. 중앙에 지역권은 291조 무슨 권의 내용? 지역권의 내용. 303조는 전세권의 내용. 그래서 항상 그 권리의 첫 번째 내용에 답이 다 있어요. 첫 번째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지상권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갑이 무슨 자가 될 것이고 본권 대표 무슨 권이 있어? 그래서 을한테 뭐 설정해 주는 거야? 지상권 설정해 줬단 말이야. 에? 권리 줬단 말이야. 그럼 을은 뭐야? 본권 지상권이 있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 갑이 뭐가 돼요? 나중에 소유권 있는데 갑은 지상권 설정자가 되고 을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거기 보시면 지상권자는 했으니까 본권 지상권이 있겠다.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사용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 점유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권자는? 지상권자는 여기다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권자는 그죠?
자, 본권인 지상권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본권인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였으니 타인 토지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으니까 요 단어에서 아 그러면 항상 여기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고장이 생겨. 딱 한번 읽고 이해하고 입력됐으면 안 까먹으면 좋겠지. 근데 매일 뭐 해놓고 매일 노는 것도 아니 열심히 해. 근데 일어나면 뭐야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기억이 없어. 그죠? 그게 아직 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본권 아니면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아 지상권자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그 조문을 보고서 그 글자에서만 느낌을 가져. 그 글자 보고 연습하고 이해하고 글자 보고 연습하면 이제 시험 볼 때 내게 되는 거고 강의 들은 건 귀로만 들은 거야. 뭐만 들은 거? 귀로 들은 거 가지고는 완벽한 게 아니고 그냥 맛만 봤다 그 정도지. 이제 실제상 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때 가르칠 때 그 많은 것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먹종 뭐 해야 돼 이렇게? 쪼개서 논리를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 자라고 돼 있어. 그럼 타인 토지라고 그랬지. 지 거 아니지 뭐. 그죠? 그래서 제한 물권은 타 물권이야. 소유권은 무슨 물권이고 자기 물권이고 여기는 이 사람 것을 빌려 쓰는 거니까 뭐야? 타타. 타인 토지, 타인 부동산, 타인 물건, 타인 부동산. 그래서 제한 물권은 뭐다? 타타타타타타타타 뭐야? 타 물권이야. 그죠? 자기 물권 아니야. 타인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 하는 권리? 사용. 그래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또 뭐야? 수목 나무 심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건물 신축, 공작물 설치, 나무를 심으면요. 이 을은 두 가지 권리가 있어. 일단 그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무슨 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그 위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자 부속물이다, 지상물이다 고르세요. 응? 토지 위에 있는 거니까 뭐야? 지상물.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을은 지상권 취득한 다음에 지상물 소유권이 있는 거야. 두 가지 권리가 있단 말이야. 토지 사용권이 무슨 권이고 지상권이고 지상물 소유권이지. 그럼 지상물 소유권이 먼저야 지상권이 먼저야? 토지 사용권 지상권 취득한 다음에 지상물 이제 만들면 내 거야. 그러면 지상권하고 지상물 소유권은 운명을 같이 해 아니면 전혀 별개의 것이야? 생각해봐야 돼. 만약에 지상권하고 토지 사용권하고 지상물 소유권이 운명을 만약에 같이 한다면요 건물을 홀라당 타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토지 사용권도 타먹는다는 게 아니야. 그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아 다시 뭐 짓으면 돼 거기다? 건물 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을은 토지 사용권 지상권하고 지상물 소유권은 각각 별개의 것이야. 운명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건물은 지가 갖고 있고 토지 사용권만 타인한테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을은 토지 사용권 지가 토지 사용하고 건물 소유권만 타인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분리 처분 할 수 있다. 그게 판례 태도라고 돼 있어. 근데 굳이 뭐 판례 안 가도 알아. 그냥 몇 조에서 79조에서 생각하면 다 나와. 그럼 지상권자는 본권 지상권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상권의 본체는 토지 사용이야 지상물 소유야? 토지 사용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지상권자는 본권인 모두 있고 지상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겠다.
일단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우측에 이제 291점 무슨 권 나와? 지역권. 지역권 나오면 여러분들 옆에 비교되는 용어가 뭐야? 비용. 응? 비용. 아니. 그 지역권 용어랑 이렇게 어깨를 맞대는 예? 용어 있을 거 아니야? 지역권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용어 있잖아. 법률행위에 비교되는 게 뭐 준법령 이런 거 있잖아. 법률행위에 비교되는 게 지역권에 비교되는 용어가 뭐야? 다 알고 있어. 지역권에 비교되는 용어. 그렇죠. 인여권. 무슨 권? 인여권. 그 옆에다가 똑같은 거기로 인여권 써봐. 맨 꼭대기에 지역권 있잖아. 같은 크기로 인여권을 써야 되겠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인자라는 것은 뭐야? 사람. 그 사람이지. 그러면 인여권 밑에다가 타인 토지를 써보시고, 인여권 밑에다 뭐 쓴다? 타인 토지. 그러면 그 인여권 위에다 뭐 쓰고 싶어? 어떤 무슨 글을 쓰고 싶으면 충동이 일어나. 인자 있으니까. 그래,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편익을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이용한다면 뭐가 되고? 인여권 성질을 갖고. 그럼 지역권은 밑에다가 타인 토지 하나 적어야 돼. 무슨 토지? 그럼 거기다 무슨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정신 돌아왔네. 무슨 토지? 그럼 물어볼게. 인여권 할 때 인이 타인 토지야 사람이야? 묻는 제가 잘못이지. 당연하지. 그러면 지역권 할 때 지가 타인 토지야 자기 토지야? 왜? 인이 위에 거 얘기하니까, 인이 위에 거 얘기하니까 이 지역권을 지도 뭐다? 위에 거란 말이야. 무슨 토지? 그렇게 적어 놓으면 지역권이 거기서부터 다 풀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 토지 매립을 하고 싶어서요, 저 멀리 있는 타인 토지 간다 가서 허락을 받아. 네? 거긴 이렇게 산이 볼록 언덕이 돼 있어. 거기는 산을 딱 깎아 가지고 뭐야? 평지 만들고 싶고. 여기는 뭐야? 이거 메워야 돼, 지금. 호수 막가 뭐 우물도 안 비슷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흙을 퍼다가 매립을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그럼 뭐야?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편익이 매립을 위해서. 그 타인 토지 전부 또는 일부분에 뭐야? 지역권 설정된 거야. 지역권. 그러면 자기 토지 편익이 매립이지. 그러면 지역권 설정된 토지를 갖다 퍼다 날라서 메꾸면 되는 거지. 그 타인 토지 설정된 지역권 설정된 토지를 가서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아셨어요? 또 다른 생각하지 뭡니까? 야, 나도 흙 좀 퍼다 날아자. 알았어. 너도 날라. 그러면 같은 곳에 지역권이 중복 설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앞에 사람 퍼 나르는 거 방해만 안 하면 돼. 그럼 중복 설정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배타적 점유할 수 없다는 얘기지 뭐. 지상권은 중복 설정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근데 무슨 권은? 중복 설정할 수 있단 말이야. 자기 토지 통행을 위해서 타인 토지 전부 일부에다가 통행 지역권 설정할 수 있지. 그럼 뭐야? 또 옆 사람도 야, 나도 좀 통행 좀 하자. 그럼 너도 해. 그럼 통행 지역권도 뭐 할 수 있어? 중복 설정해도 무방하지. 근데 지상권은 중복 설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무슨 권자 나와? 지역권자는 본권 지역권이 있다 없다? 아니, 지역권이 뭐야? 아, 지역권이 본권 맞아요?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지역권자는 당연히 뭐가 있어? 그러니까 본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지역권자니까 지역권이 뭐냐? 본권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본권이 있어 없어? 본권이 지역권이 있어요.
근데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한다? 근데 사실은 사용한다, 이용한다, 사실은 같은 뜻이지 뭐 다르게 뭐가 있어.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자기 토지, 타인 토지가 있어서 자기 토지 편익의 이용이 있죠. 지상권자는 자기 토지가 없어요. 조문을 보라고. 지상권은 타인 토지 밖에 없죠. 근데 지역권은 유독 무슨 토지가 나와? 그래서 이용,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권자는 뭐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역권자는 본권인 뭐가 있는데? 본권인 지역권이 있다. 근데 미안하지만 뭐가 없다. 본권 아닌 점유권이 없다. 이제 지금 이걸 잘 해놓으면 한꺼번에 막 털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가보세요. 무슨 권자? 전세권자는 무엇을 지급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뭐해서?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 뭐한다? 사용, 수익한다고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뭐가 있어요? 본권인 전세권이 있다. 그리고 사용하니까 뭐예요? 본권 아닌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점유 가지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권이 있으면? 점유권이 있으면 이 점유권 물청 있지? 어? 204조 점유권 반환, 205조 점유권 방해 제거, 206조 점유권 방해 예방이 있어. 뭐 이쪽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있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을 점유권 물청 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요. 무슨 청구권? 근데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204조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이 없다. 그죠? 그럼 이제 본권 지상권 들어가면 이 지상권자는 213조도 준용하고 214조도 준용해. 그러면 213조가 원래 소유권 반환이지. 그럼 뭐로 고쳐야 돼요? 지상권 반환. 213 지상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근데 지역권자는 213조를 준용을 안 해. 뭐라 하지 않는다? 214조는 준용합니다.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혹시 누가 무단 신축하게 되면 아까 매립 지역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토지 반환은 요구 못해.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점유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역권 반환 안 되고 건물을 치워라. 방해가 됐으니까 건물에 철거를 요구할 수는 있어. 그게 바로 뭐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자, 전세권자도 똑같이 뭐야? 이것도 준용하고 몇 조도? 싹 준용해. 그래서 용익물권 지지전중에서 누구하고 누구는 그대로 카피했어요. 이 소유자를 그대로 카피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있으니까 지상권 기초로 해서 반환 달라. 내가 점유를 해야 되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반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있는 거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누구 거? 소유자. 그럼 이제 또 물어볼게요. 자, 지상권자 들어와서 소유자의 상인관계를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네? 상인관계를 그대로 가서 뭐 해야 돼요? 준용해야 돼. 자, 여기 전세권자도 상인관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왜요? 점유하는 동안
수의자 무슨 관계를 상륜 관계 그대로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돼. 자, 지역권자 시험 문제 수의자 상륜 관계를 준용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첨예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기초, 기본. 이 기본적인 용어가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 일단 물청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점유부터 딱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85페이지에 몇 페이지? 거기 물권적 청구권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용익 물권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똑같잖아. 근데 무슨 권은? 213조를 준용하지 않죠? 그거 딱 색깔 칠해보세요. 그거 생각해봐. 왜 213조를 준용하지 않을까? 예?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쭉 내려가면 저당권도 213조 준용하지 않아. 그죠? 둘이 친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물청 이야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86페이지 보세요. 자, 왼쪽은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이고 오른쪽은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이죠?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권자는? 지상권자는 그 204, 205 다 있어. 그리고 둘 다 준용하지? 그럼 거기 소유물 대신에 뭐로 고치면 돼? 지상권 반환. 밑에는 지상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고치면 돼. 지역권 들어가면 204, 205, 206조는 없고 213조 준용하지 않고 몇 조? 14조. 그러니까 손가락을 탁 이렇게 부위를 하셔가지고 지상권은 어머머다, 지역권은 어떻게 된다,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그걸 갖다 뭐 해야 돼요? 그걸 캐치를 해놓으시란 말이야. 자꾸 손에다가 이것도 고민하는 척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8월달 가서도 또 고민하는 척 해야 되고 벌써 고민하는 척이 벌써 몇 달 왔어. 2월달에도 뭐 좀 하다가 그거지 뭐 좀 하다가 또 이거잖아요. 그 생각의 끝을 조금만 더 진행시키면 돼. 그러니까 많이 해서 좋은 것보다는 강의를 하나 주제를 딱 선정해가지고 그걸 깊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3페이지 가보세요. 자, 3페이지 가시면 356조 저당권 내용 나와요. 자, 저당권 내용은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뭐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점유 없다고 딱 못을 박아놨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있지요. 그럼 부동산 담보권자, 저당권자를 부동산 담보권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점유가 누구한테가 있어? 거기 채무자 또는 제3자한테가 있다고. 이 채무자 또는 제3자를 나중에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저당권자 점유하지 않고 그저 있는 게 우선 변제권밖에 없단 말이야. 만약에 저당권자도 점유를 인정하면, 만약에 저당권자에 대한 만약에 뭘 인정하면, 점유를 인정하면 아파트 담보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은행 직원과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된다. 왜? 은행에서 점유를 했는데. 그럼 저 빈터지 누가 와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가서 거기 천막 치고 뭐야?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런 게 불상사가 발생한단 말이야.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고. 그래서 반드시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하는 거야. 반드시 뭐야?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한다. 왜?
아니 부동산 점유하지도 않고 전원부 부동산을 내가 담보로 갖고 있다가 어디다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문패 편말 말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다가 등기 등록된 것만 설정한다. 이때 딱 기억할 게 뭐냐면 수목을 기억하면 딱 좋아. 수목 공시는 법률 등기된 임목과 관습법 명인 방법이 있어. 등기된 임목은 등기가 있으니까 갑고 을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갑고에다 뭐 기재하고 소유권 기재하고 을구에다가 저당권 기재하면 되겠지. 근데 명인 방법은 그냥 편말 하나 적어놓는 거 아니야. 명인 방법은요 이름이 적혀야 돼. 누구누구 소유자 거 이렇게 해서 임목 남은 집단 앞에다가 딱 빼다 편말 달아놓지. 누구누구 것. 그게 무슨 방법? 또는 나무 표철마다 이름 딱딱딱 다루는 거 있지. 그게 무슨 방법? 명인 방법 가지고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하는 건 좋지만 뭐는 안 된다.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고. 외우지 마라. 명인 방법 저당권 안 돼 안 돼 이렇게 억지로 외우면 그 억지로 외우니까 자꾸 화병이 생기는 거야. 자꾸 화나잖아. 자꾸 뭔지도 모르고 자꾸 까먹고 노는 것도 아니잖아. 그 여러분 맨날 뭐 하고 있어? 아니 여러분 지금 태도가 뭔지 아세요? 공부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또? 아니 아침에 일어나야지 하고서 뭐 하고 있어? 뒹굴고 있어. 아 귀찮아. 네? 놀아야지. 놀아야지 해놓고서 뭐야? 놀아 안 놀아? 안 놀아. 아니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맨날 뭐 해야지 해야지 해놓고서 하진 않고 맨날 뭐 하고 있어? 생각만 하고 생각만. 왜 놀라세요? 그러면 치워야지. 빨리 치워야지. 놀라지 마시고 걸어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해버리고 일어나. 놀고 싶으면 놀아. 아니 맨날 놀아야지 놀아. 놀지도 않아 그냥 맨날. 아니 이제는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뭐 놀아 뭐 계획만 세웠지 뭐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휙휙 지나간 게 세월이잖아. 아, 잘 생각해보라고. 아 가서 저질러. 일을 저질러. 여행 가고 싶은 뭐야? 여행 가야지. 가야지 놓고 안 가고 있잖아. 그땐 딱 짐 싸가지고 뭐 한다? 자꾸 걸리지. 누가 걸려? 애가 걸려. 에? 타방 또 남편이 걸려. 아 버려. 그냥 갔다 와. 왜? 자기 인생을 살아야 자기 인생. 아니 애들한테 유전할 것도 아니고 타방에서 유전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왜 본인이? 아, 본인 해피해야지 본인이. 그러니까 뭐야? 공부해야지 하지 말고 뭐야? 해. 10분이라도 그러면 돼. 바짝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게임 시작되네요. 7월달부터 7, 8, 9 이 석 달을 잘 준비하지 뭐한다. 지금부터 내용들 다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저당권 나오잖아 지금. 예? 반드시 뭐가 된다? 등기 등록된 것만. 뭘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법률 등기된 임목은 저당권 되죠. 근데 관습법 명인 방법은 등기가 아니니까 저당권이 안 돼.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명인 방법 딱 넣고 저당권 걸려있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숙달이 되면 나중에 명인 방법 보면 저당권 있는 점 그 확인해보고서 있으면 틀린 지문이고 없으면 그냥 맞는 질문을 이렇게 딱딱딱 풀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당권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 그럼 저당권자도 뭘 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가 없어? 에? 아니 본권 저당권은 있어 없어? 그 저하고 연습하잖아요. 저당권자는 뭐가 있다? 본권인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는데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랑 비슷하잖아. 에?
본권 뭐요? 본권 아닌 점유권이 없다. 그러니까 매춘은 물 건너간 거고, 그러니까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방해 방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도 213조 준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점유하지 않는 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반환은 내가 점유하겠다는 얘기지. 단 몇 조? 214조는 준용할 것이다. 저당권 뭐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저당권이 해결됐어. 하나 남은 게 지금 뭐야? 유치권. 이게 골치 아픈 거죠. 320조를 잘 보세요. 1항, 타인의 물건,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 동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뭐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자 유치할 권리를 묶으세요. 유치할 권리. 그러면 유치할 권리면 세 글자로 줄임말이 유치권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유치할 권리 중에서 유치 동그라미 다시 그 유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유치가 뭘까요?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세요. 갑이 등기부가 있다. 유효한 등기다. 을이 등기 자체를 위조를 해요. 그럼 위조된 이 등기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무효죠?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를 하는 것은, 예? 효력 발생 요건. 예? 효력이 발생한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법으로 뭐가 돼도 말소가 돼도 이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야. 을은 소유자 아닙니다. 을은 결국 한 사람을 이제 낚아야 되겠지. 그 병을 낚았어. 매매했단 말이야. 뭐 했다고? 그래서 매매해서 에? 소유자로 등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등기도 미안하지만 뭐다? 무효 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자신이 계속 무슨 자라고? 소유자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등기해서 점유하다가 결국은 이 갑이 뭐예요? 하늘에서 날벼락 칠 거 아니야. 이 날벼락 이름이 뭐야? 에? 아니 무효 등기 에? 공 신 여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줘야 돼요. 그럼 어른이 뭐 요구하겠어요? 213조를 요구할 거란 말이야. 소유물을 뭐 해놔라? 반환을 요구할 것이란 말이야.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뭐겠다는 거야? 지가 점유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반환 요구하게 되면 병은 뭐야? 억울하잖아. 그러면 뺏기는 마당에 점유하면서 뭐 하면서? 이 토지를 뭐 하면서? 점유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무슨 비도 있고 필요비도 있을 것이고 유익비도 있겠죠. 선이라 한다면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무슨 비는? 그러면 이 필요유익비는 지출 즉시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환을 요구했을 때 비로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아직까지는 자신이 계속 무슨 자니까 소유자를 믿으니까 달라는 말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 뭐야 203조를 내놓는 거야. 에? 점유자로서 들어간 뭐가 있으니 비용 상환 청구권 채권으로 고치면 되지. 그죠? 그러면 갑하고 물어볼게. 갑하고 병하고 무슨 계약했나? 얘한테 뭐 계약을 통해서 뭐 계약이 끝나고 뭐 다시 반환받는 이런 관계 아니잖아. 따라서 갑은 간접 점유자일 수가 없죠. 갑은 무슨 자일 수 없다. 일 수가 없어요. 그냥 본권 대표 뭐만 있는 거야. 소유권만 있는 거야.
을도 사정이, 병도 사정이 있잖아. 이 채권이 있으니까 달라고 했을 때 반환 요구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그럼 나도 뭐야?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무슨 권리가? 지금 203조를 터치했습니다. 몇 조? 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유치할 권리라는 것은 유치 뜻이 뭐라고 방금 전에 했냐면 점유. 그럼 잘 보란 말이야. 점유를 계속한다. 그리고 인도를 거절하죠. 이때 딱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 말만 써주면 이야기가 다 풀려요. 요거 얘기할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본권 아닌 뭐야? 점유가 계속되면 이거 본권인 유치권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유치할 권리가 유치할 권리 이속에 이미 답이 다 있어. 이때 유치할 권리야 유치가 뭐라고? 점유 계속 인도 거절 맨날 떠들잖아. 그때 아 이 점유가 뭐구나. 본권 아닌 점유가 계속되면 본권인 유치권이 계속되는구나. 그러다가 이놈의 점유가 상실하면 다시 해봐. 그러면 본권 아닌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인 유치권이 상실되는구나. 그러다 상실됐다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었잖아. 점유하다가 점유권이 상실되면 네?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점유를 회수하면 회수 그때부터 부활 아니면 처음부터 부활. 점유권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어? 이빨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지. 다 메꿔야 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본권의 소에서 폐소했어. 폐소 그때부터 하기다. 쉽잖아. 점유권 할 때 뭐야? 그냥 에이, 이빨 빠지면 안 되니까 계속 뭐야? 올라가자.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상실돼가지고 몇 조 던져서? 204조 던져서 부활하면 언제 부활? 처음부터 부활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부활했어? 이거 본권 아닌 점유가 부활했잖아. 그러면 뭐? 부활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뭐 느껴지는 거 없어? 그럼 운명 같이 하는데 뭐 느낌이 없냐고. 뭐 여기서 뭐냐면 유치권은 본권 아닌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청 던져서 뭐만 부활시키면 아니 이거 같이 부활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본권 유치권 물청은 필요가 없단 말이야. 쓸 필요가 없지. 왜? 점유권만 뭐하면 본권 유치권이 부활한다고 돼 있으니까 굳이 본권 유치권 물청은 필요가 없잖아. 뭐만 있으면 돼? 본권 아닌 점유권만 있으면 돼. 유치 뜻이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유치할 권리 속에 유치라는 글자가 점유 계속 인도 거절 맨날 입으로 떠들지 말고 그러면 점유가 계속되면 유치할 권리도 뭐가 되고? 계속되고. 그러다가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할 권리도 상실되고. 그러다 점유가 뭐하면? 부활만 시킬 수 있다면 유치할 권리도 부활할 거 아니냐. 그러면 유치권은 본권은 맞아. 근데 본권 유치권은 맞는데 본권 유치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성질상 인정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213조 14조 준용 규정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유치권자는 뭐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자는 자 본권인 뭐는 있어도 유치권 있어. 당연히 이 주석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있어요.
본권 아닌 모두 있다. 점유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 밑에 328조가 키워드란 말이야. 유치권에 밑에 328조 있잖아요.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소멸 있죠. 거기다 조금 고급스럽게 붙이면 어떻게 돼? 아니 점유 상실 잊지 마시고 좀 써. 좀 이렇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요거. 그래야 본권 아닌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인 유치권이 뭐한다. 그래 그렇게 좀 써봐. 좀 이렇게 좀 인색하게 보지 말고 좀 써. 그러면 상실 위에다가 부활되면 어떻게 돼요? 본권 유치권도 부활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뭐만 부활시키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04조 있고 몇 조 있고 205조 있고 206조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 없는 거야. 213조가 준용할 필요가 없어. 뭐만 살리면 되는 거니까 점유만 살리면 이야기는 끝. 그래서 본권 물청, 그러면 유치권은 본권 물청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요즘 시험은 그렇게 낸단 말이야. 자, 지상권자 본권 물청이 있어요? 지역권자 본권 물청 있어요? 있어. 있는데 다 준용하진 않단 말이야. 지금 본권 지역권 물청 있다 없다는 하나도 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전세권자도 본권 물청 있어요? 유치권자 본권 물청 있어요? 유치권은 본권은 맞지만 본권 물청은 필요가 없어. 얘는 뭐만 살리면 되니까 유치할 권리의 유치 속에 내가 이기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글자에서 느낌을 이렇게 저 주고받으란 말이야. 글자하고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연습하면 나중에 안 봐도 그 글자를 보게 되면 글자하고 나하고 뭐야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됐죠? 그럼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본권은 있잖아. 본권 물청은 있어. 아셨어요? 그러니까 본권 물청 있다 없다는 다 있어. 근데 뭐만 딱 하나 없는 거야. 어 없어. 근데 지 점유권 물청은 별개 얘기지. 점유권 물청은 뭐야? 이건 본권 유무 관계 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자 임차에는 점유권이 있어. 그럼 점유권 물청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본권 물청과 점유권 물청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 프린트물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세요. 자, 용익물권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지상권 있고 전세권 있고 임차권 있죠. 어? 지역권이 어디로 가버렸어? 어? 지역권은 비교 대상이 빠졌네. 실수인가 아니면 일부러 빼놨을까? 왜 일부러 빼놨을까? 그래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은 2편 물권 소속이다 3편 채권 소속이다? 임차권은 2편 물권 소속이다 3편 채권 소속이다? 채권이죠? 자 그러면 물권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다? 2편 물권과 3편 채권의 가장 큰 차이. 사람 물건 뭐 사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네. 물청. 2편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3편 채권은 물청이 없다. 그거부터 먼저 기억하기. 쓰지 마. 쓰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보세요. 밑에 물청 이야기가 있지. 지상권 밑에 213조 준용하죠. 아 그러면 지상권 반환 지상권 방해제거 방해방 다 있다는 얘기 아니야. 물권이니까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물청 다 있잖아. 지금 본권 얘기하고 있어 점유권 얘기하고 있어.
본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임차권 보세요. 원칙 X라고 돼 있지. X 옆에다 점점점점 바깥으로 빼셔가지고 등기 안된 임차권이야. 임차권 등기해주나 안해주나 잘 안해주겠지. 그러니까 등기 안된 임차권은 순수한 채권이니까 채권 기출한 물청은 없단 말이야. 근데 예외도 있지. 그럼 알아서 써봐. 그래요. 등기가 만약에 돼 있는 임차권이라면 임차권의 물권화. 근데 조심하세요. 물권화 해서 물권이 되는 건 아니고 물권과 같은 비슷한 성질이 있다. 그 얘기야. 물어봅시다. 등기 안 된 임차권. 임차권 양도 전제할 때 임대인의 동의요? 동의불요? 동의요? 두 번 있습니다. 등기된 임차권. 등기해줬어요.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 양도 전제할 때 임대인의 동의요? 동의불요? 동의 요함이야. 요 똑같습니다. 등기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예?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이건 양반도 아니고 상놈도 아니고 이거 어정상했잖아. 뭐 서자라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출신이 양반 출신이 태어난 게 아니고 뭐야 혹시 뭐 노비 이게 양반댁이 뭐니까 쉽게 해서 노비를 건드려가지고 애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정체가 불명하니까 위에서도 얻어맞고 밑에서도 얻어맞는 거야. 뭐라고? 저 양반 아니다. 그렇다고 밑에 가면 뭐라고 그래 또? 그건 뭐 상놈 뭣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정체성이 어정쩡하니 굉장히 뭐야 살면서 항상 뭐야 항상 그 힘든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가 돼 있어도 어떤 경우는 그렇게 취급하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 돼 있든 안 돼 있든 출발은 뭐이기 때문에 임차권이기 때문에 동의 뭐예요? 그러니까 물어본다. 등기가 돼 있으면 또 뭐야? 이상하게 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연습해놓으면 돼요. 아, 등기가 돼 있다는 뭐다? 물권? 화. 그러니까 잘 보란 말이야. 임차권이 원칙 물청이 없잖아. 왜? 그래요. 2편 물권이 아니고 3편 채권이니까. 근데 뭐가 돼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지. 임차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지금 다 본권 얘기하고 있어. 지금 물권의 본권도 있고 채권의 본권도 있잖아. 우리 194도 있잖아.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권권권은 물권의 본권이고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는 채권의 본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차권도 본권 맞아. 본권은 맞는데 소속이 물권이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기출한 물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근데 임차에는 임대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 물청 대위 행사하면 돼. 임차에는 채권이라며 물청 없다며 걱정하지 마. 누구 거? 원래는 임대인이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선 뭐야? 임대인 거 물청을 대위하면 돼. 자, 다시 질문할게요. 지상권자 점유해요? 그럼 점유권 물청 있어요? 자, 전세권자 점유해요? 네. 그럼 점유권 물청? 있어요. 있겠다. 임차인 점유합니까? 네. 그럼 점유권 물청? 있어요.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점유는 관계없어. 현재 뭐하고 있으면? 임차인도 임차권 본권 있는데 그게 뭐다? 채권일 뿐이야. 근데 점유하고 있지? 그러면 임차는 임차권 본권 임차권도 있고 본권은 점유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임차권이 물권이 아니고 뭐다? 채권일 뿐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물청은 없는 거야. 근데 뭐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도 점유권 물청은
있단 말이야.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있단 말이야. 아셨어요? 네. 그럼 물어볼게요. 지상권자 점유하지? 네. 소유자 상인관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겠죠. 전세권자? 따라야 돼요. 물어볼게요. 토지 임차인? 따라야 돼요? 따를 필요가 없어? 따라야 돼요.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서 공통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툭툭 묶어가지고 버려야지. 자꾸 그냥 하나씩 하나씩 낱개로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지금? 네? 가게 가가지고 계란 40개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한 판이 몇 개야? 30개. 아, 30개예요? 네. 아, 미안해, 그러면. 가가지고 계란 30개 주세요. 이거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야? 알았어요. 봉투에다가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세서 주는 거야. 가져올 때 어떻게 돼요? 조심, 조심 가다가 뭐야? 또 턱 치니까 다 깨져버렸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한다? 한 판에다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판에다 넘는 시간은 걸리지만 그 한 판만 완성되면 잊어먹지 않고 깨먹지 않잖아. 그래서 공부를 뭐야? 봉투에다 낱개로 가져가지 마시고 판에다 올려놓는 거야. 이렇게 판에다가. 응? 지상권 뭐하고 전세권 뭐야? 임차권. 자, 두 번째, 물건은 사람 물건이지. 그럼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비록 빌려 쓰지만 주인의 토지와 그 뭐야?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지. 직접 지배하다가 전세권, 지상권, 아우 귀찮아. 타인한테 양도 할 수 있어 없어? 자, 설 주인 동의요, 동의분류? 동의분류야. 임차권은 직접 지지 못하지? 그럼 주인은 뭘 얻어야 돼? 그 보세요. 처분 권한 보세요. 박스에 처분 권한 보라고. 지상권, 동의분류, 전세권. 근데 임차권은 629조만 박스 한다. 이런 문장들을 9월달 가서 이런 거 자꾸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 9월달에 어떻게 현대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뭐 한다? 충분히 습득할 것. 임차권 양도 전대 629조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단 전대 가서 연습하셔야 되겠죠. 무단 전대에서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남았어. 맞을까 틀릴까? 맞아 틀리다? 맞긴 뭐가 맞아? 해지 통고가 아니고요. 해지. 해지 통고는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나는 거고, 해지는 도달 즉시 끝나는 게 해지야. 무단 양도하게 되면요, 봐줄 필요가 없으니까 뭐야? 즉시 해지야. 해지 통과 아니에요? 629조. 자, 그 다음에 직접 지배하니까 수선 유지. 자, 설과 권자가 있어야 누가 해야 돼요? 권자가 되겠지. 전세권도 설이 해야 되는 거야? 권자가 해야 되는 거야? 권자. 그럼 전세권자가 수선 유지가 있는데 지가 수선 유지 비용 지출한 다음에 그걸 주인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필요비가 없는 거야. 밑에 보라고, 밑에. 상환청구권에서요, 지상권, 전세권은 뭐할 필요 없어? 필요비 상환 요구할 수 없단 말이야. 수선 유지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지한테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임차인은 수선 유지 의무가 없잖아. 수선 유지 의무에 들어가면 그 비용을 달라고 요구가 될거 아니야. 자, 필요비는 종료 후. 맞다, 틀리다? 응?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입비는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저한 경우 있죠? 626조 박스. 옆에다가 생각나는 조문 하나 적어놓으세요. 626조 오른쪽에다 반대와 살펴 몇 조를 쓰고 싶어요? 뭐 있었는데. 203조.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 아까 요거 했잖아요. 요거. 여기는 지출 즉시 아니야. 무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다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는 거야. 청구시 조심하셔야 돼요. 몇 조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털어낼 수 있잖아. 아니 물권 채권에서 다 털어낼 수 있잖아. 그 내용들은. 네? 이게 실제 시험에 그래 나온단 말이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냈을 때 맞춰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 비교한 거야? 물권과 채권 비교한 거야. 자, 맨 밑에 상린관계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지상권 준영, 전세권 준영, 임차권은 준영 규정은 없지만 비슷하니까 유추 적용. 비슷하니까 뭐다? 유추 적용하는 거야. 그럼 지역권자는 상린관계 준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1교시는 그렇게 정리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지상권 할게요.